공정거래위원회가 중국 공기업인 중국건축고부유한공사에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. 중국건축고부유한공사가 제주도에서 제주 드림타워 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맡기면서 대금을 주지 않는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벌였다가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30억 원의 과징금을 떠안았습니다. 중국건축고부유한공사는 중국 최대 건설업체로 해외에서 활발한 건설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공정위에 따르면 이 회사는 이번 제주 드림타워 공사에서 하도급 대금과 지연 이자를 미지급한 것도 모자라서 계약 서면 미발급, 부당특약을 설정한 것도 드러났습니다. 한편 중국건축고부유한공사 영업소는 지난 2021년 하청업체에 맡겼던 위탁공사를 멋대로 해지하는 등 갑질을 하다가 적발돼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습니다.